자, 여러분들, 2023학년도 우리 임용고시 이제 문학해설 강의 시간인데, 제가 12월 달에 우리 팀 OT 할 때, 처음에 공지했듯이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저는 강의를 못했어요. 그때 OT 기출 해설도 못 해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요구가 계속 있어서 날짜 잡다가 오늘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문학 기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할 텐데, 쭉 보면 지금 보니까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원래는 지금 1월 한 20일 때쯤이 되면, 20일에서 25일 이 정도 되면 우리 가이드북이 나와요. 그한해 이제 준비할 가이드북이 이제 책자가 한 100, 굉장히 두껍게 가이드북이 나오는데, 지금 1차 합격생들이 이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70명이 넘어요, 우리가 받은 것만. 근데 이거 지금 몇 명이 조금 더 자기 쓰고 싶다고 지금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가이드북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게 이제 수거가 되면 다음 주 정도면 가이드북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씩 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출 분석이라든가 쭉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길잡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OT 때 12월 달에 이미 OT 자료가 두꺼운 게한 100여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거 지금 보니까 다,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없이, 그거 없이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있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 결을 있었어? 그러면, 같이 읽어봤다는 착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 다시 우리 뭐 시험에 똑같이 출제될 확률은 제로잖아. 거의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의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첫 시간에 간단하게는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좀더 얘기를 하면, 최근에 우리 임용 시험을 보면 최근 경향이 너무너무나 뚜렷해요. 옛날 고전들보다는 현대문학 중심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출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정점에 달한 게 저는 2023학년도, 작년 11월 달에 시험 봤던 2023학년도 우리 기출 문학 문제는 정말 이렇게까지 현대 작가들이 그냥 전면에 다 등장할 줄은, 와, 이건 뭐 예상 바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와, 이건 대단하네. 어떤 교수가 출제가 들어갔는지 대단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소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소설이 있잖아. 콜슨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작가는 지금 제 또래예요. 저랑 같은, 제가 알기로 저랑 동갑내기로 알고 있는데, 콜슨 화이트헤드가 지금 명실공히 지금 생존 살아있는 작가들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는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약간 40대에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은 유일한 작가예요. 거의 뭐이 정도면 뭡니까? 나중에 노벨상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가인데, 어쨌든 아프리칸 아메리칸 작가로서 아주 뭡니까? 그 굉장히 지적인 작가인데, 아주 똑그 인텔렉츄얼인데, 지성인인데, 이 작가의 특징은 거의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문학에서 홀리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홀리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문학의 홀리 트리니티는 레이스, 클래스, 젠더라. 자, 사실 뭐라고? 레이스, 클래스, 젠더. 근데 올해 시험 경향은 레이스와 클래스가 전면에 드러난 그런 문제가 다 출제가 됐어요. 그거는 작년도 그래. 작년 시가 그 치카노 작가가 출제가 됐었잖아. 그 멕시칸계 그 미국인 작가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도 그 흐름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지금 생존 살아있는 가장 각광을 받는 그 극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여성 작가의 작품인 스웨트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 작가도 두 번이나 퓰리처상을 최근에, 그것도 최근에 두 번이나 받은 그런 작가들이, 올해는 공통적으로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은 작가들의 작품이 소설과 희곡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둘다그 레이스하고 클래스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가들이고, 이따 이렇게 기출을 보면서 온몸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 느껴봐야,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겠고요. 시는
작년 그 11월 달 저희가 11월 여러분 찍기반이라는 걸 하잖아. 시험 3, 4일 전에 이제 그 찍기반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올해 2023학년도에 메어리 올리버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메어리 올리버 작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또 블랙 스네이크를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시를 다뤘는데 메어리 올리버의 작품의 특징은 항상 자연과 인간의 교합이라고 하는 생태주의적인 게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점에서 뭡니까? 그 자연과 인간의 교통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에 해를 끼치고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그걸 성찰하는 작품을 참 많이 쓰는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작년에 했었는데 재작년에 루이 글루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루이 글루기는 우리 사운드 앤 센스의 특집으로까지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작가입니다. 우리 사운드 앤 센스에 지난 20여 년간 특집으로 나온 작가들이 몇명 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로버 프로스트, 그 다음 뭡니까? 에밀리트 킨슨, 그리고 루이 글록, 그 다음에 메어리 올리버야. 메어리 올리버도 특집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작가입니다. 중요한 작가인데, 저는 메어리 올리버가 노벨상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입장인데, 뭐, 내 맘일 뿐이고. 근데, 루이 글록도 좋은 작가긴 하지만, 사실은, 메어리 올리버가 뭡니까? 더욱더 끼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 본다면, 저는 노벨 문학상에 좀더더 가까운 작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작년에 이제, 찍기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검은, 뱀이라고 하는 작품을 다뤘는데 올해 시험에는 블랙 스네이크는 안 나오고 블랙 트리가 나왔죠. 블랙 그 월러 트리라고 하는 작품. 시적 경향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메어리 올리버라고 하는 작가는 뭐 나왔어야 되는 작가죠. 이미 우리 임용에 몇 번이나 출제가 됐어야 될 작가인데 메어리 올리버가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2023학년 출제가 돼서 늦었지만 저는 충분히 뭡니까? 나올 작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레이스 컬러 젠더 그리고 레어 올리브의 이 생태주의적인 거 이런 그 자연을 다루는 이런 작품들이 우리가 출제가 됐는데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영문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전제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걸뭘 다루는 거예요?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거야. 문학이라고 하는 거. 당대 사회라고 하는 거 뭡니까? 좋은 작가들은 당대 사회를 반영함으로써 그 다음 그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작가들이 좋은 작가들이고 이런 작가들을 우리는 클래식이라고 표현하고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전적 작가, 고전적 작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든가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나온 존 밀턴이라던가 윌리엄 블레이크라던가 워즈워드라던가 키츠라던가 셸리라던가 바이런이라던가 이런 작가들 그다음 20세기 와서는 미국에서는 로버 프로스트라던가 그다음에 뭐 제임스 조이스라던가 이런 작가를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한다? 정전적 작가 캐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정전이라고 하는 게 성경 같은 거 있잖아 외전이 있고 정전이 있잖아 외전은 뭡니까? 좀 약간 그런 거 아웃사이드고 정전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거든 그런 거에 해당되는 작가가 기본적으로 우리 임용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데, 근데 예전에 고전적인 작가보다는 다시강정 최근에 이런 정전적 작가들 가운데서도 아주 아주 뭡니까? 컨템포러리 이런 작가들 출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작가는 뭐라고 했어요?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데 그 반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에도 뭡니까? 잊혀지지 않은 죽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어떤 걸 가진 그런 걸 쓰는 작가들이 이제 좋은 작가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는 누가 뭐래도 뭡니까? 레이스하고 클래스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인종 문제가 미국 사회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달궜잖아. 그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공부한 40대, 50대 이런 교수들은 그걸 반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반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반영이 우리 임용에도 투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